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알아.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이야 일어나라 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곁에 같은 처지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는 천국에 갔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셔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자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가정에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 같은 상처를 위로하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수치와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실 동안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멈춰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는 격려와 공감을 넘어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할 것을 결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